그 김영철 방한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그 중앙일보에서 김무성은 문재인, 김영철과 악수하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뭔가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상당히 표피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네. 이제 박사님 얘기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결국은 김영철 북한 정찰국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천안함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 천안함을 할 때 김영철 씨가 정찰총국장, 우리로 하면 기무사하고 안기부 통합한 헤드였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남 공작이나 전략에 헤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최고 공작 정치의 수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쪽을 안 하고 지금 지위가 뭐라고요? 정치부 부위원. 정치부 부위원. 정치부 부위원이라는 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넘버2 내지 넘버3. 그 정도의 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자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데, 사실은 김영철이 왜 평창 올림픽에 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했어도 안 되는 그 심리를 지금 자유한국당은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정말 무슨 전쟁 아니면 답 없다 이런 사람 같아요.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존재감과 본인들이 정치적인 토대를 유지하려면 이 한반도는 긴장 상황이 있고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 될수록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뚜렷해지고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 더 강하게 뭉치고 후원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 전략적인 스탠스를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지금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천안함 이 유족들까지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정확히 알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그래, 천안함에서 수계를 우리가 왜 지금 평창올림픽 대표로 받아들이지?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걸 하는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국면으로 갈 것이냐, 한반도에서 전쟁 국면을 가지 않을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 질문인 거예요. 전쟁 국면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아니죠. 네. 국민들한테 한반도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예 라고 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 30% 나오지 않습니까? 20%는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저거는 그렇죠. 없애야 되는 정권이다라는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열렬 지지자고 또 그분들이 지금 503호를 자기들이 사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박사님, 이거는 조금 유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짠한 마음이 드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는 김영철이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네. 정부에서는 김영철이가 내려오는 거는 김여정과 동일한 위치에서 북한을 대표해서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확인하는 대표로 보내게 된 거다 라는 설명을 좀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야죠. 유족들한테.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김영철에 대한 규정을 이 북한이 김영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김영철이 대표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만 잘했어도 이 문제가 안 발생하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김영철이 천안함 사태에 있었을 때 정찰총국장이었고 천안함과 관련 또는 그거를 직접 수행한 책임을 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 언론에서는 당연히 연결을 시킬 수 있었죠.
지금 다 그거밖에 없어요. 김영철 하면 폭침.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나도 처음에 청와대에서 김영철을 보냈는데 김영철? 뭐 하는 사람이지? 인터넷 보니까 당연히 정철 총국장이래. 아니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보냈지? 근데 전 지금 정철 총국장이 아니야. 정치의 부위원이야. 어 그러면 남부터는 쓰리나 포 정도 되겠네? 그 말은 자기 여동생 보낸 위치만큼 그리고 이 사람이 군부 강경파라네? 어 군부 강경파를 보냈다는 거는 그럼 정찰을 시키러 보냈나? 아니면 어 북한이 드론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정찰이 안 됐어 직접 인적 자원으로 정찰시키려고 했나? 아니면 강경파를 남한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남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를 직접 네가 가서 직접 보고 네 몸으로 확인시켜 라는 임무를 받았나?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엄청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정부가 그 신호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에 달렸는데 아... 이놈의 정부는 발표를 하고 며칠이 지나도 그거에 대해서 해석도 안 하는 이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어.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막 머리에서 지진이 나려고 해요. 저 이제 알겠어요. 네. 이 노예된 심정으로 사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네. 남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지가 지 기분과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명확한 거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미투를 이야기하고 남북 화해 제스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열불 내고 뭐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철저하게 구경꾼의 입장에서 내 학은 가는 게 없어. 아, 그런데 저 자식 나쁜 놈인가 보다.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런 심리를 너무너무 교묘하게 잘 활용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기 좋아 보는 떡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언론들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잘 공작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요 떡이 반짝 빛나고 저 떡이 멋있게 보이고 하는 짓을 하면서 끊임없는 장사를 하는 놀라운 신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언론인들, 지식인들, 네. 또 정치인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이런 마치 본인이 힘들게 사니까 마치 본인이 하느님같이 신과 같은 어떤 정의의 사도로 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사, 평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본인이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뭔가 저 자식들 안 죽이고 뭐해? 적폐청산 안 하고 뭐해?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되면서 본인이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누군가 칼날을 대신 그것도 특히 정치인이나 뭐 우리 사회에서 리더 또 검찰 뭐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대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럼 그렇지 빨리 이민 가야지 쓰레기 같은 놈들 또는 기자가 뭐 그거를 제대로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시사 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사만 알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치 하수인이나 놀이개의 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